뉴스마트에 연락해가지고 취재를 조금 해봤는데요. 당연히 신중하게 뭐 지금 거론된 김영선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다 지금 부인하고 있지만 다 당연히 이제 증거가 있고 확실한 보도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정확히 들었고요.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게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10일에 있었던 그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했다 그러면서 그 5선의 김영선 의원한테 지역구를 옮겨서 출마하라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원, 의창 현역이었던 김영선이 경남 김해갑으로 이제 지역구를 옮겼는데 컷오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뭐 공천에 그렇게 개입할 수도 있다. 근데 왜 그럼 김영선을 왜 김해갑으로 보냈냐? 그럼 창원, 의창에는 누구를 지금 밀고 싶었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때 김종양이라는 그 경남 경찰청장 출신의 이분이 이제 이번에 당선이 됐는데 배철순 대통령실 행정관하고 둘이 경선을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김종양 의원이 이제 이겨가지고 당선이 됐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물어봤더니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 본인이 꼽고 싶었던 밀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정말로 막혔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그 당시 있었던 선대위 사람들한테 막혀서 사실은 그때 되게 화가 많이 났었었고 이 용산에서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매우 기분이 안 좋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이거 정확하지 않고요. 제가 이제 그냥 기자한테 들은 얘기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4월 달에 그 총선 앞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을 자기 맘대로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되게 갈등이 많았었었는데 그 용산에서도 이제 꼽고 싶은 사람들이 몇명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밀어달라 그랬더니 한동훈 선대위원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안 받아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실패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인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거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자, 나오더라고요. 개입은 했고 결과는 실패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한 건으로 끝이 났느냐 아니면 다른 건도 곧 그렇죠. 터트려 누군가가 이것을 폭로할 것인지 좀 봐야 하는데 조국 혁신당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건희의 힘으로 국민의힘 이름을 바꿔라라고 하면서 소문으로만 나돌던 김건희 개입설이 이제 드러난 것이다라고 해서 강력하게 이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 내부에서는 실제로 김건희가 개입했고 이건 외에도 다른 건도 있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예, 그렇죠. 사실 의혹이 사실이 되는 데는 예. 의혹이 사실이 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씨그 탄핵될 때도 그랬고 최근에도 뭐 돌고 돌고 돌지만 김건희, 윤석열 두 분에게 제기된 의혹들 하나씩 둘씩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은 그쪽에서도 대체로 처음에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아, 천공이 아니라 다른 백모 누구였다. 수염이 난. 또뭐 부인하다가 또 사실로 드러나면 또 다른 둘러대기를 한단 말이죠. 뭐 디올백 같은 경우도 막 둘러대고 둘러대고 둘러대다가 결과적으로는 그거 받아서 아무리 봐도 뭐 소위 저는 사용감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는데 사용감도 없다. 뭐 등등등 하면서 털어주기로 가거든요. 저는 이 건도 결과적으로는 저는 뉴스토마토 기자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만만한 분이 아니세요. 그전에도 뭐 보도해가지고 이미 뭐 검찰 수사받고 있는 것도 몇건 뭐 있고. 저하고 같이 예, 네, 고발당했어요. 그렇죠. 같이 하셨잖아요. 천공 예, 네, 천공 관련해서 관련해서. 보도했다가 그래서 고발당했죠. 저는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는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게 조금 이제 앞으로 전망을 해드리자면은 이건 터질 게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초여름 아마 한석달 가까이 된것 같은데 장윤선 취재 편의점에서 김용남 의원하고 한번 대담을 한 적이 있다고. 그런데 그때 제가 막 특종 터트릴 때거든요. 그러니까 장윤선 기자가 김용남 의원한테는 아이 김 의원은 저렇게 툭툭 터트리는데 뭐한건 없냐는 식으로 좀 타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하나 꺼내놓는데 김 여사의 총선 개입설이었어요. 네. 그랬는데 여기에서 목격담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녹취 파일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랬는데 그때 그 얘기를 제가 듣고 깜짝 놀랐는데 장윤선 기자가 계속 재촉을 하는데 이제 나중에 공개하겠다 이러고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뉴스 토마토 보도가 나오고 김용남 의원이 다시 오마이TV에 인터뷰를 한걸 보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녹취 파일을 갖고 있다. 갖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했고 오늘 박정호 기자와 대담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했던 얘기와 거의 유사하게
저기 사실은 추가적으로 더 있고 목격자, 녹취 파일 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녹취 파일이라는 것은 김영선 의원이 김건희 여사와 대화했던 내용이 녹취 파일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김영선 전 의원이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을 누군가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이제 녹취로 남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어떤 쪽이죠? 그러니까 처음엔 텔레그램 메시지뿐만 아니고 녹취 파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운을 떼면서 김영선 의원이 가장 많이 갖고 있다. 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김영선 의원이 직접 통화 당사자니까 그 휴대폰으로 녹취한 것으로 보여져요. 네, 예.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김영선 의원이라 이름 하나 더 들어간 거지 김영남 의원은 오래전부터 주장을 했던 거예요. 소문이 났던 것이 이제 이번에 드러났다는 것이고 예. 그 소문이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의원의 공천에만 개입됐느냐 아니냐 이것은 조금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러나 네. 이게 네. 한번 본물이 터지면 터진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서 김영남 의원 발언을 잘 보면은 이제는 김영선 의원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 그러고 있어요. 이제는 말을 이제는 밝히고 났을 때다 김영선 의원. 지금 본인은 그냥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없다. 맞긴 했는데요. 또 얘기를 잘 들어보게 되면 어쨌든 공천 개입 관련해서 이 시도가 있었다는 식으로 뉘앙스는 좀 풍긴다는 얘기고요. 더 중요한 거 김영선 의원의 참모였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명 누구? 아니 그 사람은 역술인이고 또 역술인이야. 네, 아까 역술인이 뭐, 나와요. MC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그 이제. MC는 역술인이고 예. 그 역술인 말고 김영선 의원의 참모격이었던 C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거 터질 게 터진 거다. 이거 좀 지금 가지고 있는 김영선 전 의원이 가지고 있는 게 되게 많다.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김영선 의원이 그러면 뭔가 자기가 좀 자리 보장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 거래를 시도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 안 터뜨리고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렇죠. 경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다 이제 쏟아내놓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게 걸려있는 사람이 되게 많대요. 네. 또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요. 여기 지금 취재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D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이 있어요. 그 사람은 김 여사가 지난 총선 때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걸려있는 사람이 진짜 많다. 그래서 지금 처음이잖아요. 이제 이게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됐으니까 실제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말할 수는 없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김 여사와 그러니까 김 여사는 김건희를 말하는 거죠. 네. 김 여사와 김영선 의원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들도 모두 가지고 있고 관련된 사람이 누군지도 우리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당시에 했는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밝혀질 거다. 지금은 근데 너무 걸린 사람이 많아가지고 좀 정리 중이다 뭐 이런. 자 지역에서만 지금 취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방송사 한 군데에서는 아예 내려가서 녹취나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자를 파견했다라는 것은 오후에 제가 확인을 했고요. 네. 이게 이제 일파만파로 퍼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 건으로 끝이 나느냐 아니냐는 건 좀 따져봐야 할 일인데 참 김영선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여기서 그 좀 근데 이거를 무마하려고 한다고 사실이라면 무마하려고 하더라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만약 사실이라면 왜냐하면 김영선 의원은 그 전에 그 창원 의창인가요? 네, 의창에서 보궐선거로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때 물론 고향이 그쪽이라고는 하지만 마산 쪽인가 그렇잖아요. 그쪽이라고는 하지만 도대체 왜 김영선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다 물음표를 던졌어요. 그렇죠. 경기도에서 국회의원. 경기도에서 국회의원, 예. 일산에서 국회의원 하셨던 예. 분이고 예. 경기도지사 출마하려고 했던 예. 분이고 이랬던 사람이 경기도 누가 봐도 경기도 쪽 국회 그 정치인이란 말이죠. 근데 갑자기 보궐선거에 꽂으면 무조건 공천되면 무조건 되는 그 경남 의창의 창원 의창의 보궐선거에 그 공천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또 그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 그 오염수 논란이 있을 때 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기염을 토하기도 하신 분이에요. 대단했죠. 네, 대단했습니다. 물이 아니고요. 바닷물. 바닷물을 벌컥. 똥물. 똥물. 그렇지. 생각 그 물고기 될 똥물. 벌컥벌컥.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이 용산에 계시는 한남동에 주로 그 거주하시는 조그만 백을 좋아하시는 그분과 언니 동생 하는 사이다. 그래서 공천됐다 재보궐선거에서 이런 얘기들이 파다했습니다 사실. 근데 그분이 공천을 못 받았어. 다른 데로 옮겨라 뭐 이런 얘기를 만약 동생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그리고 심지어는 컷오프까지 그 다음에 당했다. 그러면은 그 배신감 어떡할 거예요? 내가 마신 그 바닷물 똥물 어쩔 건데? 라고 하는 배신감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 배신감을 무마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지출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